안녕하세요, 아르지나입니다. 드디어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시던 갤럭시 버즈 라이브 리뷰 두 번째 영상입니다. 제가 왜 사운드만 또 영상을 따로 제작하냐면 노이즈 캔슬링보다도 더 설명할 게 많거든요. 이번 영상 다음에는 연결성과 통화 품질 같은 나머지 성능들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노이즈 캔슬링에 대해 분석한 1편을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오른쪽 위를 눌러서 미리 보고 오시면 이번 영상이 이해가 더 잘 되실 겁니다. 그리고 다음 리뷰를 빨리 보고 싶으시면 채널 구독 후에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올라오자마자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이어폰들은 사운드 측정만 하면 빠르면 1시간이면 끝나는데요. 그런데 버즈 라이브는 4일이나 걸려서 겨우 분석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버즈 라이브는 상황에 따라서 계속 소리가 바뀌는 복잡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알고리즘이 다른 이어폰들보다 훨씬 복잡해서 테스트가 진짜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제가 4일 동안 삽질해서 알아낸 버즈 라이브의 사운드 특성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하드웨어 설계부터 간단히 보고 넘어가죠. 버즈 라이브는 12mm 다이나믹 드라이버를 탑재했습니다. 기존 버즈 1세대는 6mm 드라이버였고 2세대는 듀얼 드라이버이긴 한데 크기는 마찬가지로 작습니다. 이렇게 대구형 드라이버를 탑재한 이유는 버즈 라이브가 오픈형 이어폰이기 때문입니다. 오픈형에서 저음을 충분하게 확보하려면 이렇게 드라이버가 커야 되거든요. 그래서 애플 에어팟도 13mm나 되는 대구형 드라이버를 먼저 썼죠. 그리고 이어폰 유닛 바깥에는 역시 에어팟처럼 저음 조절을 위한 덕트가 있습니다. 이 덕트가 막히면 저음이 하나도 안 나오니까 여기에 이물질이 끼거나 물이 묻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버즈 라이브의 사운드는 매우 많은 변수에 영향을 받습니다. 일단 오픈형 이어폰이다 보니까 물리적인 착용 상태가 소리 변화에 가장 큰 변수입니다. 버즈 라이브의 착용 상태에 따른 소리 차이를 측정해보면 이렇게나 벌어집니다. 어설프게 착용하면 저음이 거의 안 들리는 모기 소리가 되죠. 반면에 최대한 깊게 밀어 넣으면 어지간한 커널형 이어폰보다도 초저음이 더 잘 나오네요. 그러니까 실제 유저분들은 이 중간에 어딘가에 위치하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다. 착용을 얕게 하면 저음을 날려서 목소리만 또렷하게 들을 수도 있고 착용을 깊게 하면 빵빵한 저음도 느낄 수 있죠. 일반적인 오픈형 이어폰들과는 다르게 착용을 깊이 하기가 수월해서 착용을 바꿔서 저음을 조절해가면서 쓰기도 좋습니다. 저도 그래서 실제 쓸 때는 그때그때 제가 듣고 싶은 소리가 나오도록 착용 깊이를 조절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즈 라이브의 사운드에 영향을 주는 소프트웨어적인 변수도 있습니다. 일단 ANC를 끄면 저음 특성이 확 바뀌더라고요. 지금까지 보여드린 그래프는 노이즈 캔슬링을 켰을 때 기준입니다. 그리고 ANC를 끈 상태에서 비교해보면 이렇습니다. 저음 특성이 상당히 달라지는 게 한눈에 보이죠? 여기서도 저음을 그냥 무조건 일정하게 손대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 인식되는 저음 세기에 따라서 보정되는 세기가 달라지네요. 저음이 약할수록 보정이 강하게 걸리고 반대로 저음이 너무 세면 낮추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저음 세기를 항상 일정하게 맞추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ENC를 켰을 때 90Hz를 중심으로 가까워지는 패턴이 확실하게 보이죠. 이런 저음 조절 패턴은 궁극적으로는 노이즈 캔슬링 성능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목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어폰에서 재생되는 저음 세기가 달라지면 노이즈 캔슬링 보정 효과도 달라져 버리거든요. 저음 특성이 일정할 수가 없는 오픈형 이어폰에서 노이즈 캔슬링을 지원하기 위해 정말 많은 고민을 했구나 싶은 게 확실히 느껴집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적인 소리 보정 변수가 또 있습니다. 이어폰에서 재생되는 소리가 일정 수준 이상 높아지면 ANC가 켜져 있는데도 소리 보정이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그 상태에서도 ANC는 분명히 동작은 하고 있는데 이어폰으로 재생되는 소리가 달라지면서 노캔 강도도 살짝 약해집니다. 실제 버즈 라이브 유저분들 중에 음량을 높이면 노이즈 캔슬링이 꺼진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정확히는 노캔이 완전히 꺼지는 건 아니긴 합니다. 다만 버즈 라이브가 노캔 성능이 별로 높지가 않다 보니까 노캔 강도가 약해지면 그냥 꺼졌다고 느낄 수도 있겠죠.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만들기가 어려운 이유가 이렇게 알고리즘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노캔 그거 뭐 마이크 앞뒤로 달고 대충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싶어도 그렇게 대충 만들면 제 성능이 나올 리가 없죠. 버즈 라이브를 분석해 보면 볼수록 진짜 노이즈 캔슬링이 탑재될 커널형 버즈가 기대됩니다. 그런데 보정 조건이 복잡하면 단점도 있습니다.
바로 보정이 발동하는 조건이 애매하게 걸리는 상황이죠. 실제로 버즈 라이브를 듣다 보면 뭔가 소리가 계속 오락가락 바뀌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앞서 설명드렸던 소리 크기에 따른 보정이 걸리는 조건에 애매하게 걸려서 보정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소리 보정이 오락가락하는 구간에 걸리면 계속 신경 쓰여서 도저히 노래에 집중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 부분은 꼭 펌웨어로 안정성을 개선해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사운드의 변화를 주는 변수에 대한 얘기는 충분히 한 것 같으니까 이제야 실제로 귀로 들리는 느낌에 대해서 좀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버즈 라이브의 사운드는 뭐라 딱 간단하게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버즈 라이브 유저분들의 평가도 천차만별이죠. 앞서 봤던 대로 소리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너무 많아서 모든 유저분들이 전부 다른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변수까지 고려해서 설명하자면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서는 일단 중간값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버즈 라이브의 사운드는 일단 최대한 하만 타겟 기준으로 저음과 고음의 밸런스를 맞추려고 한 의도가 확실히 보입니다. 버즈 라이브가 오픈형이면서도 소리가 오히려 빵빵하다고 좋다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실제로도 적당히 깊게 착용하면 저음이 꽤 강하기 때문입니다. 확산 음장 기준으로 보면 저음이 거의 10dB까지 올라가죠. 초저음에는 수상하게 밑으로 푹 꺼지는 구간이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리뷰 1부에서 설명한 저주파 신호음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어차피 귀로는 느껴지지 않는 가청 주파수 아래 대역이니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저음부터 중고음까지는 상당히 괜찮은데 4kHz 이후 고음에서 고조차가 상당히 심하게 나타나죠. 여기서는 버즈 라이브의 특이한 디자인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버즈 라이브는 소리가 나오는 구멍이 드라이버 면적에 비해 너무 작고 심지어 모서리로 쏠려 있죠. 그래서 내부 반사 때문에 고음 대역에서 간섭이 심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보이네요. 그래서 착용할 때 깊이나 각도를 잘못 맞추면 고음이 찌르는 듯한 자극적인 소리로 들립니다. 버즈 플러스와 비교하면 확실히 고음이 불안정하네요. 앞서 설명한 소리 보정이 오락가락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음질이 우선이라면 버즈 라이브보다는 버즈 플러스를 일단 추천드립니다. 한편 버즈 라이브는 전용 앱에서 이퀄라이저 프리셋도 지원합니다. 오픈형 이어폰의 착용 편차를 감안해서 변화 폭이 버즈 플러스보다 훨씬 크게 세팅되어 있네요. 그래서 취향이나 착용 상태에 맞게 폭넓게 EQ 프리셋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고음의 힘을 약화시켜주는 부드러운 프리셋을 제일 추천드립니다. 주파수 응답 외적인 외율은 귀로 크게 체감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버즈 플러스보다 나은 모습을 보입니다. 제가 리뷰에서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대구경 드라이버는 외율을 낮추기 위해 유리합니다. 버즈 라이브가 외율이 훨씬 낮게 떨어지는 이유도 버즈 플러스보다 드라이버가 크기 때문이죠. 참고로 저음에서 외율이 올라가는 부분은 오픈형 이어폰의 특성 때문입니다. 저음이 새어나가는 특성 때문에 수치만 높게 측정될 뿐이고 실제 이어폰의 외율과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버즈 라이브의 실제 사운드를 측정 장비로 녹음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착용 상태는 삽입 깊이에 따라서 3단계로 나눠서 들려드리겠습니다. ANC 활성화에 따른 소리 차이는 중간 기준으로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비교 대상으로 버즈 플러스의 소리도 같이 들려드리겠습니다. I've been searching for this all my life. Maybe you're my type. I've been looking for a boy who can treat me right. Your dark hair with those eyes so bright. They look into my soul and it sparks my life. Can I take you there? I've been searching for this all my life. Maybe you're my type. I've been looking for a boy who can treat me right. Your dark hair with those eyes so bright. They look into my soul and it sparks my life. Take you there. I've been searching for this all my life. You're just my type. I've been looking for a boy who can treat me right. Your dark hair with those eyes so bright. They look into my soul and it sparks my life. Can I take you there? I've been searching for this all my life. You're just my type. I've been looking for a boy who can treat me right. Your dark hair with those eyes so bright. They look into my soul and it sparks my life. Can I take you there? Like it was the first time. Do you remember? Can I take you?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갤럭시 버즈 라이브 사운드 분석은 진짜 역대급으로 까다로웠습니다. 사운드 분석 하나만으로도 어지간한 풀리뷰 분량이 나와버렸네요. 제가 오디오 리뷰를 15년 넘게 하고 있는데도 계속 이렇게 새로운 개념들이 나오다 보니까 진짜 공부를 해도 해도 끝이 없습니다. 그래도 제일 어려운 두 개를 끝냈으니까 남은 부분들은 좀 수월할 것 같네요. 다음 영상에서는 딜레이 및 무선신호 강도 실제 측정과 통화품질 같은 나머지 성능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상 아레지나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